아, 접었습니까? 접었습니다. 벌써 내가 그 의상도 이날 맞춰서 검은 걸 입지 않습니까? 네. 안에 이 안에 저 귀신진 분장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직접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객 전부다가 안녕하세요. 아,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잠깐 제 카메라 선생님 저 손톱을 조금 손톱. 이분은 이 귀신 오늘 이 분장과 이 출연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 전부터 이 손톱을 길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저씨라고는 별도 추가 수가 없어요. 아저씨도 오늘 우리 여기 한 주가 됐기 때문에 아저씨도 좀 뭔가 분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저씨는 그냥 시키니까 다 하셨대요. 네. 아, 우리 기사 아저씨도. 고생 많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 괜찮아요. 어때요? 어, 저분은 우리 스태프이신데. 스태프이신데 스태프까지.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이라고 별 수가 없어요. 카메라 감독님 그래가지고 카메라 지금 이 만약에 누가 돌아서 어느 사람 놀래겠어요. 저기 조금 이따 그냥 하실 거죠? 아, 싫다. 예? 한쪽만. 아, 한쪽만 하시려고요? 한쪽만 찍으시니까. 아, 찍으셔야 됩니까? 아, 결국 카메라 감독님도 한쪽만. 네, 네. 드디어 했습니다. 확실히 하얀 색깔을 바르니까 얼굴도 확실히 이쁘 보이네요. 서른도 씨는 분장을 안 하셨나요? 저도 했죠. 아, 저는 해서 뒷좌석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네. 남양 특집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저희 SBS에서 추석 특집 프로그램 축하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많은 인원이 지금 동원되어 현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차에 손님 한 분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태워서 이 차는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고속도로로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를 타고 가시는 승객께서는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차에는 서울 미아리와 곳곳의 귀신들이 청취파 엑스포 지금 부킹을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이 신기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드디어 저 유령의 버스에 어떤 어? 저분이 탔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면 표정도 없고 저분이 뭔가 좀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니까 일단 앞에 있다가 네,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가 당신 어디 가는데 이 차를 탔어? 당신은 어디 귀신이야? 지금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고? 아니 저기 뭐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나가고 네, 고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차는 지금 대전의 엑스포를 보러 가는 중이야. 당신은 귀신이야. 귀신이 아니면 이 차를 탈 수가 없어. 아직에서. 네. 저... 당신 눈에 우리가 보일 때는 당신도 귀신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네. 네, 시내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이거는 대전 엑스포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밖을 한번 보시오. 정말 저런 경우는 황당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엑스포를 구경하자니까요. 위험하니까 앉아요, 얼른. 이제 이 사람이 놀란 겁니다. 예, 예, 정말 놀랐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봐보세요.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저희 집 경찰이죠.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이 시내 버스가
어디 고속도로를 들어옵니까? 예? 아직 정신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아저씨 잠깐만. 진짜, 네, 잠깐만. 반대 가면 당신은 우리랑 아, 대전 엑스포를 보러 아저씨 버튼은 어떡해요? 있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 경찰 눈에는 귀신이 지금 안 보이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죠. 정신 하나 없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받으세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쭤보는. 아니, 나올 필요가 없는데. 예.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죠? 네, 당황하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민웅 씨 맞죠? 네. 오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지? 아, 저 이민웅 씨 친구분이 아까 이 차를 타라고 그랬죠? 네. 영문도 모르고 탔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이민웅 씨 생일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서 케이크와 꽃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장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 저 생일이시니까 케이크에 불 좀 꺼주시고 카메라 켜주세요. 서른 씨 어땠어요? 저분 표정 보니까 정말로 막 겁먹어가지고 어리벙벙한 표정인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심각했죠 분위기가. 아. 저는 뒤에서 계속 고개만 숙인 채 이렇게 곁눈질만 했는데 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 예. 아니 정말 그런데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이렇게 직접 생각해보면 막 소름이 오싹 끼고요. 오싹하죠. 아무리 뭐 장난이지 말도 안 되겠지 하지만 진짜로 고속도로를 신호버스가 달리고 있으면 그도 알겠어요. 네. 이상하 씨 저 보면서 만약에 여자분이 그랬다면 더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혼자 뒹굴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 씨가 만약 저런 상황이면은 그 상황을 믿겠어요? 아니면은 아 뭔가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글쎄요. 제가 일반 사람이라면 믿을 것 같아요. 내가 홀린 거 아닌가 막 그럴 텐데 연예인이니까 혹시 또 다른 의심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저 같으면요. 예. 안 믿을 것 같아요. 왜요? 네? 한 번도 안 당해봤으니까. 아 참. 그게 무슨 말씀이지? 여기 뭐 누구 당한 사람 있어요? 정신 없으세요. 김건모 씨. 저기 근데 그 귀신 역할을 서른도 씨가 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네. 속아 넘어갔지 태진아 씨가 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누가 헤헤 귀신이다 이러는데 누가 믿어. 서른도 씨가 그래도 눈매도 날카롭고 매섭고 예. 어. 근데 오늘 저분은 정말 여태까지 생일 파티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있겠지만 요번 금년 생일처럼 정말 추억에 남는 그런 생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뜻깊죠. 예. 저 아니, 바로 자체가 선물이 네.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 근데요. 예.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아까 파리 말씀하셨죠? 예, 예. 파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예. 태진아 씨 옷에 딱 앉았는데 예. 파리가 이렇게 앉는데 미끄러졌어요. 지금 방금 저만 봤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뒤에서 예, 말씀 안 드릴 그러니까 참. 저희랑 얘기하는 중간에 파리가 방금 여기 왔다 가는 건 저도 봤거든요. 예,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근데 방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못 본 척했는데 결국 여기 앉아가지고 미끄러졌어요. 앉아가지고 김건모 씨 머리 기름 묻어서 그래요. 네? 김건모 씨 머리에 앉았다가 네. 머리 기름이 발에 묻었으니까 미끄러진 거래요. 네. 근데 말이죠. 예. 전 이번에 그 서른도 씨 편을 보면서 예. 야 정말 세계는 하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그 유명한 007 제임스 본드가 지금까지 보면 다 가발이지 않습니까? 예. 서른도 씨까지도 가발을 썼다는 거. 가발 세계는 하나다. 아, 진짜. 근데 우리 가발 얘기 그만해야죠. 야, 가발. 아 맞아 맞아. 저 가발 얘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만큼은. 예. 네. 비싸게 준 거죠 가발은. 예. 자 가발 얘기 그만하시고 서른도 씨 죄송합니다. 네. 아니 요거는 아마 저 안에 감독님이 편집 잘라낼 거예요. 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이게, 태진아 선배는 예. 이 같은 우리 이제 그 식구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트로트 가수로서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후배들 앞에서 아니 서른도 씨 네. 역대 최고의 인물들은 머리가 많지 않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고로미 대통령 고마워하세요. 그죠? 예. 머리들이 다 없어요. 고마워하세요. 아,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진짜로 그렇네. 007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도 머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덕화. 머리 없어요. 유명한 예. 사람. 어 정말. 그럼 예. 좀 더 끝나고 나 좀 봐요. 무서워서
써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아.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건 그러네. 여기서 이제 머리 딱 그만하시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서른도 씨한테 박수 한번 줄까요? 네.